자, 오랜만에 밑버럭 럭스입니다. 박 감독이 차를 바꿨다 그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잘 타던 차를 두고 차를 또 바꿨대요.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우리 아쿠아 힐링에 힐링하러 왔거든요. 뭐 차를 중고로 하나 바꿔서 가져왔다고 하니까 썬팅은 제대로 다시 해야겠죠. 그래서 중고 썬팅 제가 해주려고. 근데 좀 M4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좀 많잖아요. 잘됐다 싶어가지고 M4를 중고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이미 뭐 새 차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M4를 중고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M4에 관한 뭐 오해와 진실, 또는 뭐 M4 중고 지금 사도 괜찮나 뭐 이런 거, 한 지금 박 감독이 한 3주 정도 타고 다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 좀 물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고요. 일단 썬팅을 좀 마친 다음에 썬팅. 너 이거 원래 돼 있던 썬팅 뭐냐? 저 이거 뭔지도 몰라요. 뭔지 몰라? 뭔지도 몰라요. 그래? 그냥 돼 있는 대로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썬팅 안 좋다 찡찡거려? 아, 열차단이 하나도 안 돼. 이거요. 나 지금 완전 팔 다 까매졌잖아. 아, 그래? 지금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아, 이거 지금 하는 거 슈어 X 내 거 S클래스 저기 쓰던 거거든? 아, 그거니까 저건 이건 진짜 좋아. 아니, 살짝 푸릇빛 거라서 되게 예쁘더라고. 아, 썬팅지도 되게 예쁘고, 그 다음 일단 제가 여름 내내 썼는데 열차단율은 기가 막힙니다. 아, 전혀 팔이 타지 않습니다. 하얗잖아요. 저거는 진짜 다른 거 보면 이 썬팅지는 진짜 강추. 슈어 X 강추. 글라스 틴트. 여러분, 차 사고 럭셀한테 얘기해주면 썬팅해준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현아, 일로 와봐. 네. 너 썬팅 농도 어떻게 할 거야? 형 거 뭘로? 내 거? 이거 돼 있는 게 색깔이 되게 예쁘다. 색깔 지금 앞에 지금 팔은 진짜 예뻐. 차랑 잘 어울려서. 이 앞에가 30몇인가고 이 앞에가 12인가고 정도 되거든? 아래서 한번 봐줘. 잘 보여. 되게 깨끗하다. 옆이 몇이라고요? 옆이 12인가 그 정도인데 진짜 잘 보여. 슈어 X 새로 나온 빌런이라. 여러분, 슈어 X는 제가 지금 저기 보이는 제 차에 쓰고 있는데 일단 썬팅 필름이 너무 이뻐요. 색감이 괜찮아. 차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 저는 강추합니다. 슈어 X 강추. 그다음에 요즘 여름 진짜 더웠잖아. 그쵸. 여름 더웠는데 여름 내내 차 안은 너무 시원했어. 열차단율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열차단율이 실제로 60% 내외. 좀 알파를 해줬던 게 뭐지? 알파를 했던 거? 알파리요? 알파를 했던 게 글라스 틴트가 아니었고 뭐였지? 솔라 컨텀? 그쵸, 솔라가드죠. 그거보다 열차단율이 더 좋은 것 같아. 컨텀보다는 좋아. 그쵸. 그러니까 알파 타고 나가면 솔직히 걘 컴포터블이라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좀 여름날 되게 더웠거든요. 엔진 열 때문에 그러기도 했는데, 아, 진짜 슈어 X는 정말 강추.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금속성이 없어서 아파트 키가 금속이라 무아래 같은 거 없고. 네. 전파장애도 없고. 네. 네. 너무 좋은데 여러분도 혹시나 썬팅지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슈어 X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저기 S클래스에 쓰고 있는데 일단 약간 푸른빛이 도는 게 되게 고급스럽고 좋아요.
지금 이게 M4 무슨 모델이야? 사일렌서 에디션. 사일렌서 에디션은 뭐야? 그러니까 사일렌서 에디션은 M4는 뭐고 사일렌서 에디션은 뭐고 컴피티션은 뭐야? 컴피티션이 이제 최근 연식순이고 걔가 이제 조금 더 마력도 올라가 있고 휠도 다르고 그다음에 배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튜닝이 조금 더 되어 있는 차량이 M4 컴피티션이고 M 그다음에 그냥 M4는 지금 제 차에 배기가 빠져 있어요. 그냥 일반 M4 배기예요. 근데 사일렌서 에디션은 퍼포먼스 배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소리가 퍼포먼스 배기가 들어간. 네. 그래서 소리가 좀 더 커요. 아, 그 이왕 중고 살 거면 퍼포먼스 배기가 들어간 사일렌서 에디션 여기 딱 좋네. 더 낫고 그다음에 사일렌서 에디션이 더 최근 연식이라 보증도 살아 있어요. 아, 그렇지. 네. 전 이거 보증 살아 있는 걸로 갖고 와서. 그러니까 보증도 살아 있고 금액대도 뭐 나쁘지 않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심비 좋은 스포츠카. 자, 썬팅 다 했습니다. 여러분 박 감독 차 바꿨습니다. 아, 이 새끼가 그냥 갑자기 차 바꾼 게 아니지? 바꾼 게 아니라 지금 두 된 거죠? 여러분들 M4 좋아하시죠? M4 이왕 박 감독이 M4 산 거 뭔가 M4에 관한 오해와 진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내가 살짝 올렸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인스타그램에서 또 이제 막 질문 같은 거 살짝 좀 한단 말이야.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M4에 관련된 거. M4 한 3주 탔나? 그 정도 탔죠. 한 3주 정도 타면서 네가 M4에 대해 네가 또 M빠잖아. M빠였잖아. 그렇죠. M빠로서 너가 이제 M바를 막 M을 소유하고 M바였던 사람이 실제로 M을 딱 소유하고 나서의 느낌과 네. 그다음에 콜벳을 네. 한 반년 정도 타면서 느꼈을 때 이것과의 어떤 느낌과 뭐 이런 종합적인 것들 우리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 우리 다 말을 좀 해다 이거지. 아, 저도 솔직히 되게 할 말 많은 것 같아요. 할 말 많지. 네. 아, 그리고 중고를 혹시나 이거를 지금 사고 싶은 지금 중고밖에 없잖아 이건. 그렇죠. 중고로밖에 없죠. 중고를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조언 뭐 이런 것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하나씩 풀어가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왜 갑자기 M4를 샀죠? 가감 없이. 일단은 콜벳을 정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중고로 이제 딱 눈을 돌렸을 때 항상 타고 싶었던 차가 박스터 아니면 M4 둘 중 하나였는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돈이 부족해서 이제 M4로 간 거고 그것도 그렇지만 알지 요게 지금 중고가가 딱 좋았어. 그쵸. 중고가가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거든요. 나는 네가 뭐냐 5천만원으로 저희가 뭐 제가 브이로그로 뭘 준비했냐면 럭스록으로 5천만원으로 살 수 있는 차 이렇게 꼽아가지고 막 준비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M2가 있었거든요. M2가 있었는데 M3나 M4는 5천으로 얘가 못 산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막 준비했는데 갑자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 그거 엎어졌잖아 다 찍어놓고. 아니 그게 막상 살라고 딱 알아봤더니 그 사이에 또 내려갔더라고요. 중고가가. 중고가가 M3야 M4 이거 갑자기 이거 너 저기서 샀지. 인천에서 갖고 왔잖아. 네, 인천 그 바바리안 모터스 중고차 인증에서. 이거 얼마야? 지금 이거 제가 가지고 온 게 5,790 정도 돼요. 5,790. 네. 여러분들 이제 5,000대의 M4가 드디어 진입을 했습니다. 또 인증이니까 또 별탈 없이 또 다. 그렇죠. 인증 중고차니까 상태 굉장히 깨끗한 걸로 가져왔어요. 인증 중고차는 조금 비싼가요? 같은 급세 같은 이제 라인에 인증 중고차들은 대부분 이제 현금차보다 리스 차량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리스가 다 BMW 파이낸셜 것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 이율이 8.79%인가 다 고정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BMW 파이낸셜 인증 중고차로다가 그래서 리스 이율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제가 한 달 이제 리스로 내는 금액이 이제 리콜벨에서 떠 내려오면서 확실하게 확 줄었으니까 그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여기 이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6기통 넌 지금 콜벳은 8기통이었단 말이야? 그것도 자연흑기였죠. 자연흑기의 네. 8기통과 6기통의 터보 트윈인가요? 트윈 터보로 왔을 때의 어떤 그
일단은 감성적인 부분의 손실과 마력적인 부분의 손실과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얘기 좀 해줘. 일단은 M4 이제 많은 리뷰어 분들이 터보렉을 못 느낀다. 정말 좋은 차다. 오우, 뭐, 참 우리나라에 있는 리뷰들이 다 터보렉이 없는 차라 그랬어. 이런 차. 진짜 막 엄청 칭찬을 많이 했던 차예요. 근데 이제 고마력 대 고배기량 자연스럽게 타다가 딱 오니까 확실하게 저는 터보렉이 느껴져요. 나도 굼뜬 구간이 있어요. 있어. 자연스럽게 타다가 오니까 확실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난 720S 네. 720S도 터보렉이 느껴져. 나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이 터보렉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타다가 오니까 물론 옛날 그 터보차만큼의 그런 터보렉이 있는 건 아닌데 확실히 현저하게 준 거는 맞는데 그래도 있긴 있더라고요. 느껴진다.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밟았을 때 봐봐, 황금도 있었잖아. 한 번 살짝 했다가 왕 하잖아요. 한번 침 한번 꿀꺽 생기고 가잖아. 네. 삼키고 가잖아. 이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터보차는. 근데 리뷰어들이 다 그랬거든. 절대 없다고. 이거는 터보차가 아니라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자연스럽기만의 그런 배기 감성도 이제 없어졌고. 그치, 배기 감성. 네, M4 배기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썩 좋은 배기는 소리는 아니니까. 아까 거기 29 M3 있었잖아. 그거는 이제 진짜 자연스럽게 막 그런 M3 정통 소리인데 딱 F바디로 넘어오면서 터보가 들어가면서 물론 다른 터보 차들보다는 배기 소리가 큰 거 같은데 그렇다고 듣기 좋은 소리는 또 아니고 AMG 같은 경우는 되게 묵직하니 그 AMG만스러운 그 소리가 있잖아요. 터보가 엔진이 계속 활기통이니까 얘네는 갔어도요. 근데 얘네는 이제 AMG만한 그런 감성까지는 없고 팍통도 딱히 없고. 그치, 기통을 무시할 순 없다. 아무리 그래도 기통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확실히 가벼워. 리뷰어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막 엄청나게 가볍고 뭐 탁 그냥 뭐 정말 칼같이 그냥 딱 손의 능력이 있고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하잖아. 그거를 물어보면 할 말이 진짜 많은데 가벼운 건 콜뱃이 훨씬 가볍게 느껴져요. 아 그래? 이게 훨씬 더 묵직해요. 오, 마력 때문인가? 마력도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한 30마력 정도? 콜뱃이 460마력이고 얘가 430마력. 그러네? 네. 근데 차체 자체가 그냥 항속 주행을 하든 폭발하든 뭐라든 간에 콜뱃이 훨씬 가벼워요. 오, 느낌이? 네. 야, 신기하네. 그리고 코너나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 같은 경우도 콜뱃이 더 위에요. 밸런스 정도 봤을 때도 그러니까 무게중심 자체가 콜뱃이 훨씬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체도 낮은 데다가 무게중심도 낮아버리니까 이게 체감, 몸으로 체감되고 느껴지는 게 콜뱃이 훨씬 더 민첩하고 그러니까 얘가 굼뜨다는 건 아니에요. 얘도 민첩해요. 근데 그치. 그 얘는 묵직하게 이런 민첩함이고 콜뱃은 되게 가볍게 탁탁탁탁 치고 가는 그런 느낌이고. 나도 두 차를 다 몰아보긴 했지만 솔직히 소유한 건 아니잖아. 리뷰어들은 솔직히 나같이 리뷰하는 사람들은 잠깐 차 딱 집중해가지고 처음에 느낌을 가지고선 말로 썰로 풀어내고선 솔직히 끝나는 게 있는데 적어도 일주일 이상 또는 한 달에서 그 이상 소유를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 몰아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항상 리뷰할 때는 15년을 옆에 태우잖아. 왜냐면 내가 아무리 세계에서 뛰어난 잘난 리뷰어를 하더라도 주인 차주 못 이겨. 그렇죠. 차주를 어떻게 이겨. 한 2시간 타보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조회사에서 준 그 어느 정도 재원표만 보고선 몸으로 느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건데 솔직히 틀린 부분도 많이 있지. 근데 진짜 너가 소유를 하면서 둘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차를 많이 타보고 그다음 리뷰도 엄청 많이 우리가 본 상황 속에서 다른 게 되게 많네. 일단 리뷰랑 다른 얘기도 많고 그쵸. 직접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리뷰어들 해외 리뷰어 우리나라 리뷰어들이 다 그렇게 빨아대던 바로 이 M4가 오히려 그 물론 한 등급 높다라면 높을 수 있는 차이기는 하지만 콜뱃이라는 그쵸. 차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차고 미국 감성을 느끼는 막 이런 차이란 말이야. 네. 뭐 직발밖에 없고 막 이런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그게 아니네.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이게
미션도 그러니까 형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촬영하면서 2차저차 정말 많이 타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그 포르쉐의 듀얼 클러치 같은 느낌은 또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진짜? 포르쉐나 맥라렌이나 페라리 형거 알팔 같은 경우만 해도 진짜 누르면 그냥 순간적으로 칼같이 팍 변속되는 약간 그런 칼 같은 그런 변속이. 아, 난 맥라렌 720 진짜 변속기 미친 줄 알았어. 그거 시퀀설이 아니래.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얘가 듀얼 클러치인데 뭔가 살짝 그 굼뜬 게 살짝 있어요. 미션에서. 그러니까 물론 콜뱃에서 싱글 클러치 타다가 오니까 아 너무 신세계예요. 다 빠르고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제가 경험해봤던 그런 듀얼 클러치보다는 막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르쉐나 박스터만큼 못하다. 네. 경쟁 차종인 박스터만큼 변속기가 완벽하게 체감에 짝짝짝 이루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단수를 빨리빨리 찾아가서 치고 나가고 하는 거 할 땐 좀 그러니까 어느 빠르긴 빠른데 진짜 극한에서 막 이렇게 막 와인딩 타면서 막 이렇게 하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딱 변속했을 때 딱 오는 게 아니라 딱 변속하고 한 0.12초?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는데 막 고속 주행을 하면서 막 탁탁탁 치면은 난 M4는 무조건 그냥 변속기에는 왜냐면 사람들이 변속기에 대해서 얘기를 좋다는 칭찬만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변속기 까는 사람 너가 처음이야. 아니, 다운할 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한 0.12초 있다가 다운이 돼요. 그게 느껴지는 그게 정도 일단은 RPM 게이지에서 보여요. 아 그래. 누르고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누르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누르고 난 뒤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내려가는 그거는 빠르죠. 근데 이걸 내가 당겼을 때랑 미션이 내려갈 때랑 이게 탁탁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시 진짜 씨 강남 오니까 여자들이 이쁘다. 아 뭔 얘기야? 자 어쨌든 근데 진짜 그런 말 그대로 그냥 데일리 스포츠카적인 면에서는 왜 사람들이 M4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경계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성으로 달릴 때랑 데일리로 이렇게 달릴 때랑 그 나눠지는 경계선이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약간 가끔은 주말에 이제 드라이브 나가거나 이러면 확실히 그때만큼은 조금 더 막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다른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두 가지를 다 잡아야지. 네. 두 가지 고객들도 다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적인 그런 면에서 만족도가 일단 굉장히 높은 브랜드인 것 같고. 자 M4를 가져왔을 때 반드시 이런 건 꼭 추가로 해라. 아 M4는 얘를 사일런스 에디션을 가져온다면 M4는 근데 진짜 약간 머스탱처럼 꾸미면서 타는 차인 것 같아요. 뭐 할 게 있어? 프론트 립, 사이드 스커트, 그다음에 리어 카본 스포일러.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해야 되고. 아 리어 카본 스포일러는 진짜 해야 돼. 그거랑 그 다음에 키드니그를 블랙 무광 블랙으로 하는 거. 뭐 튜닝할 게 되게 싸. 그거는 이것저것 많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을도 여기 페라리처럼 이걸 들어오는 거. 그것도 따로 할 수 있고. 뭐 실내 카본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실내 그러니까 카본 되게 카본 이런 카본. 아니 기어봉 이것도 카본으로 되더라고요. 이것도 카본으로 되고 이것도 카본으로 되고. 이런 거. 같이 하면 좋을 것들이 있군.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 그러니까 꾸밀 게 되게 많은 차인 것 같아요. 카본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M은 M이지. M이지. 근데 M3는 솔직히 이 세대 M3는 아쉬웠지. 그쵸. 8기통에서 6기통으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원성을 샀고 어쨌든 빠르긴 하나 감성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292 M3가 더 푹 떠버린 것도 있고 아직도 중고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292 M3가 아직도 진짜 민트급들은 5천만 원 되니까 유턴에서 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중고가를 지킬 수 있을까?
얘는 일단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건 같아요. 그것도 그건데 E9의 M3만큼 어떤 정통성을 가지면서 지금까지의 M들은 246 M3 그 다음에 292 M3 이 바디들은 전부 다 어떤 자기들의 독특한 정통성을 가지고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중고가 방어도 방어지만 뭔가 약간 레전드 같은 246 같은 거 보면 막 레전드잖아. 영화 같은 데서도 막 많이 비춰졌고 292 M3는 마지막 자연흡기였고 8기통에 그리고 막 그 감성적인 부분이 뿜뿜 뿜기니까 얘가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신형이 나와도 지금 현재 292 M3처럼 뭔가 자기만의 고유한 고유성을 가지면서 막 정통성을 가지면서 갈 수 있을 차라고 생각해?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지. 나도 현재 M3와 M4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어떤 수요 때문에 만든 거지 그거 이상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 이 다음에 나오는 차는 이거보다 더 빠르고 더 물론 기토수가 늘어날 것 같진 않지만 더 빠르고 더 전자장비도 많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최첨단의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해도 얘는 약간 그 중간에 어디선가에 있는? 맞아요. 그치. 화려함도 없잖아. 뭐 화려함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콜뱃이 조금 아깝기는 해요. 제가 여력만 있었으면. 아 여러분 콜뱃을 지금 내놨다면 박감독이 지금 어쨌든 눈물을 먹고 지금 가져왔으니까 콜뱃 내놔야지. 그렇죠. 어쩌겠어. 지금 콜뱃이 어디다 내놨어요? 지금 엔카에 올려져요. 엔카랑 보배드림. SK 엔카 보배드림 밑에다가 링크를 제가 써줄게요. 빨리 가져가세요. 얘 마음 변하기 전에 진짜 지금 완전 신차 컨디션으로 지금 다 해놨어요. 그렇지. 팔 때는 원래 그렇게 해야지. 지하주차장에다 거의 모셔두고 있습니다. 안양에 있어? 네. 아쉽겠다. 아쉬워요. 거기에 돈 얼마나 가져와갖고 돈 얼마나 처발라놓고 타이어 다 갈아주고 썬팅 다 해주고 내가 했는데 그냥 파는 거지? 여러분 빨리 가져가십시오. 타이어도 지금 PS4S인데 지금 아직도 80 남아있고. 그러니까 PS4S로 그거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디프 오일 다 갈았지, 썬팅 했지. 썬팅도 하고 다 했는데 원래 가져와서 차를 완성시킨 다음에 파는 거야. 그쵸. 다음 주인을 위해서 끝났네.